자,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벌. 뱀파이어 서바이버즈 오늘 뭘 해볼 거냐. 오늘은 요 슈토를 써볼까 합니다. 능력치를 보면은 슈토의 능력치 좀 볼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입니다. 이동 속도가 좀 낮고요. 피해량이 높고 투사체 속도, 공격 범위가 낮고 저주가 좀 높습니다. 저주가 좀 들어가니까 초반에 좀 빡셀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 무기가 진화하면 더 강한 버전으로 변하고요. 숨겨진 밤에 검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적이 하나, 둘, 세 개를 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까지 같이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토로 강화 다시 활성화 시키고요. 슈토로 문술 폐산 한계 돌파 아르카나 하이퍼 키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고요한 예성역 먹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무기 해봐. 그냥 밤의 검 아님? 방어구 가고요. 오, 이거 이건가 봐요. 보안관 이거 안 좋은디? 이어서 빈챙 먹고요. 그렇게 안 좋은 거 되는데? 이거 대 버티기 되나 이거? 빈챙 맞으면은 이게 적용이 되긴 하는 것 같거든요. 밤소환 각성을 봅시다. 복제 반지를 먹으러 가야겠네요. 그러면 초반부터 좀 이동해가지고 티라미수까지 먹으면은 세 번 부활이 가능하죠. 여기 치킨 있었네. 자, 밤소환 올라가는 길이 없나? 저쪽으로 가지 있네. 아, 저 근처에서 좀 놀도록 합시다. 뭔데? 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도끼 왜 이렇게 쎔? 도끼 너무 센데요? 깜짝 놀랐네. 도끼 왜 개쎄. 야, 이거 잘해야겠는데요? 이거 밑에가 너무 비어요. 하단이 너무 비기 때문에. 얼른 세 개를 먹어서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오케이 저주 토르나 박스랑 저주랑 하나가 티라미수 세 개를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저 복제 반지를 먹어서 이거 분명히 죽을 것 같아요. 이걸로는 버틸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걸로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여태 뱀설의 해용 감으로써 피해량 방어 10입니다 많이 올라왔다 진짜. 방어 티라미스. 자, 이제 토론나 박스 하나만 나오면 돼요. 아, 뛰자 보고 뛰자. 진심 치킨 먹고. 나이스. 불안해 진심 불안해. 자, 완성됐고요. 검 완성됐어. 토론나 박스는 남. 바로 이제 저거 복제반지 뛰는 거요. 각성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무기 각성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돌려. 아, 이거 새로 고침 좀 남겨야 되거든요. 아, 진짜 토론나 박스가 문제네. 남겨야 돼, 새로 고침을.
잡혔어. 어, 아니네. 어차피 모인 건 줄 알았는데. 한번 박스 나오나? 아하. 이거? 어차피 모인 거? 혹시? 나이스. 아니네. 아, 토로나 박스 좀 하나만 주세요. 급하단 말이에요. 이제 애들이 세진단 말이에요. 나이스. 됐어. 디젤 각오하고 간다. 핫! 이씨. 좋아. 방어고 먹기 잘했다. 야, 이거. 봐봐, 이거 애들 너무 빡세요. 죽을 각오하고 저걸 먹자. 자, 괜찮아. 괜찮아, 죽을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에이, 너무 세, 너무 세. 저 반지? 어서 나가서, 어서 나가서. 어? 더 이상 죽는 거는 내가 내 계획이 아닌데? 이거 빠져 나갔고. 얼어! 후. 다리 없어? 다리 있는 거 아닌가? 어, 헷갈리네요. 진심 헷갈린다. 아, 저기서 죽었어. 자. 아. 야, 이거 범위가 죽어. 다 죽어.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많은데? 야, 각성 되냐? 하? 안 되네. 각성 10분부터인가, 여기도? 못 죽겠네. 번 한 번 남았는데 큰일났다. 저도 다 올라갔다. 아, 진짜 너무 빡센데 무기가? 범위 할 수 없나? 아, 나이스. 살 수가 없어. 아, 너무 빡세다. 너 연도 어느 언제까지 나와? 성큰이야.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마지막 목숨입니다. 밑으로 갈 수가 없어. 근데 각성을 시키고 싶거든요. 각성시키면 뭐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못 나오네 진짜.
가서 아 제발 좋은 거길. 뭔데? 반메아리 헬타 아래 피해 구역을 생성한대요. 아 살겠다 미친. 와 진짜 간당간당 했거든요. 와 와 나 욕 나올 뻔했어 진짜로. 와, 아 진짜 나 게임 꺼야지 하고 있었는데 저 목구멍까지 욕이 차올랐지만 이걸 버텨낸다. 아 그래 요정도 캐릭터 돼야지. 아유 지릴 뻔했네. 어 캐릭터 요런 맛이 있어야지. 아 뱀석 아유 깜짝 놀랬잖아. 이제 하나씩 집어먹어봅시다. 죽으면 안돼요. 매운거도 먹어야 되고. 어, 눈이 좀 아프실지도. 제가 좀 아픈 것 같아서. 아 그래 다행이다. 매웠고 먹고요. 체력 채우고 체력 300. 체력도 없어. 그렇지 죽어. 까불고 있어. 아 진짜 아슬아슬했다. 아 오랜만에 지릴 뻔. 치킨 먹고요. 그렇지 먹고. 오 에? 와 깜짝 놀랐네. 잡히는 줄. 와 잡히는 줄 알았잖아. 자 나이스 잡았구요. 나이스. 잡을 수 있지? 잡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촛대 촛대 먹으러 갑시다. 좀 달아도 요정도는. 와우 위아래도 싹싹 성큰이가. 그리고 밤의 검은 가면서 없애주고요. 체력 좀 다는 거는 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의 검을 주고요. 버리기. 여기 상자 하나 먹어주고. 자 마스터 아니네. 구레비 말레비죠. 끝. 자 이제 또 한계 돌파. 와 근데 밑에가 비어있는게 진짜 신의 한수다. 신의 한수. 진짜 너무 빡세다. 꼭 해냈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이제는 돌가면 먹으러 가고요. 잘 안 보이는 만큼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체력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부활이 없는 게 이렇게 불안하지? 부활이 하나 없거든요? 조금 불안합니다. 데미지 150 데미 150 댐. 어 11분 아르카나 나왔다. 가서 어, 아르카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먹고요.
상자. 상자 먹고 갑시다. 오케이. 됐어. 쉣. 쉣. 스웨터. 어떻게든 뭔가 돼가고 있어. 아르카나르 그러면 각성을 먹읍시다. 그쵸? 그게 제일 안전하겠죠? 부활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사악한 계절은 무리야. 일단 먹고. 아, 혈통도 나쁘지 않아. 근데 혈통 대신에 제가 보기에는 사악한 계절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성이 맞습니다. 아, 아 살았다 씨. 아 조금 살았다 이제. 된다 된다 된다. 안심이 된다 된다 된다. 아 안심이 된다. 부활이 세 개나 생겼기 때문에. 재밌네. 연속 좀 재밌네요. 자 여기서 밑에만 털어주고 상자 먹어주면 끝나겠죠? 우와우! 이래서 이래서 각성을 먹으려고 한 거임. 여기 더 올라가고요. 따라 따라. 죽었네? 센데요? 오 금방 죽네? 세지. 자, 요 정도 데미지? 애들이 썰리네요. 저 위아래로 이렇게 쭉쭉쭉 해서 썰려. 자, 하나씩 야금야금 잘 먹는 중. 이거 봐. 데미지가 은근히 중첩 딜이 상당합니다. 와 썰린다 썰려. 개무섭네 톱니. 10만 킬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가파 쪽으로 가가지고 킬하자. 가파 쪽 10만 킬 플러스 15분 거의 깼고, 그 다음에 진화했고, 업적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죽어, 죽어, 빨리 죽어. 그러면 각성한 무트, 얘 이름 무토였나? 각성한 애는 강력한 붙은 이 친구는 가토. 강력한 가토는 얘는 이거를 갖고 시작하려나? 이 무기, 지금 이 각성 무기를 갖고 시작할까요? 궁금하긴 하네. 자, 시금치 됐고. 자, 이제 저 나침반 화살표만 먹으면 끝납니다. 나침반이 아니라고. 요거 요거 먹고 끝나요. 오우 살짝 맞았는데 죽고 싶니? 고장난 거 아니지? 한계 돌파 때문에 고장난 거 아니죠? 아 이게 한계 돌파가 항상 무섭단 말이야. 레벨업 많이 하면 그 정도까지 레벨업이 안 됐으니까 고장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죠? 자 이제는 저것도 먹고 화살표부터 끝냅시다. 가파 쪽 가가지고 10만 킬 달성하고 완벽해. 15분 업적 깼죠? 나이스. 이게 아니고
잘 안 보여요 길이. 길이 잘 보이지 않소. 됐고 다 다 먹었죠? 맵에 남은 거 없습니다. 맵을 클린하게 만들었고요. 바파 쪽을 가서 이게 헷갈려. 올 때는 길이 잘 보이는데 갈 때가 문제입니다. 갈 때 가파 쪽으로 갈 때 여기서 넘어갈 때 길이 잘 안 보여. 지금 많이 쌓여 있네. 여기다. 아씨. 헷갈려. 가파가 좀 약한 것 같거든요. 호스 쪽에서. 네, 킬수를 한번 8만 이게 10만까지 가면 돼요. 자 현재 17분. 쌓이는 거 뭐 주고요. 이거다. 가파가 제일 만만하니까 16,000킬만 더 하면 돼. 12분 동안 가능하겠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 애매하다. 자, 여기 이 무기 좋긴 한데 여기까지 오는 게 조금 힘드네요. 물론 이제 무기를 하나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무기가 여러 개였으면은 더 분명 수월했겠죠? 엄청. 근데 일단 무기 하나로가 좀 당연하게 됐네. 무기 하나로는 조금 힘들었다. 자 이제 주만킬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어. 다시 9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아. 6,000킬만 남았. 6,000킬. 5,000킬, 4,000킬. 얼마 안 남았어. 얘네 딱 10만킬로 딱 찍고요. 여기서 10만킬 찍고 다른 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몬스터 애들 보러. 덩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할 듯. 아, 체력 따는 거 봐. 덩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가파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자, 10만킬 돌파했고요. 상자 뭐야? 어? 슈퍼 캔디박스다. 캔디박스나. 그렇지.
이거는 오 안 골라요. 자, 20분. 조금 위험하다. 조금 넓은데 기다려봐 얘들아. 넓은데 가면 가만히 있어줄게. 자. 허, 멀리 멀리. 됐어. 넓으면 넓으면 조금 더. 요 정도면 됐다. 휴. 맵 다 잡아먹겠네 이거. 저 맵 다 잡아먹겠어. 분쇄기 같은 느낌이에요. 분쇄기, 자동 분쇄기. 어, 아르카나 맞아. 아르카나 있었지. 저 위야 뭐야? 저 위에 죽어 있어? 어? 아까 죽었는데 내가 이제 본 건가? 하하. 하하. 그거 그치. 어,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환상의 춤으로 맵을 넘어가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야, 그냥 크기만 커지네. 여기는 안 가려지는 것 같아요. 칼 크기가 커진다. 이빨이지. 거의 이빨. 이빨 수준. 이빨이 두꺼워집니다. 그쵸? 이빨이 두꺼워져요. 맵을 벗어나는 거는 안 된다. 23분이고요. 12만 킬. 모든 업적은 다 깼습니다. 일단 그리고 클리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속 시간도 늘어나고. 이건 먹어야지. 25분 보스가 아, 씹힐 것 같은데. 그냥 씹혀버리지 않을까? 이빨 이빨에. 데미지 300입니다. 가그가그 이렇게 씹힐 것 같은데? 자 24분 이제 그 1분 남았어요. 중간 보스가 과연 어떻게 죽을까? 강력한 이 가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식일까? 무적 이런 또 무적이려나? 강력한 모텔들이 다 무적일까요? 무적 아닌 것 같긴 한데 무적은 한 마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토 캐릭터가 이제 3개 남았거든요. 4개. 4개의 캐릭터가 남았습니다. 그렇지. 여기도 좋았고. 아, 중간 보스.
오! 오! 죽어. 나 보고 있어. 역시 데미지보다는 중첩 딜을 호루룩 하고 들어가는 딜이 되게 센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간다. 그 가파도 해봐야 되고 너구리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강력한 가토랑 그 다음에 여자 기모노 입은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네. 기모노 입은 캐릭터가 있거든요. 여자 캐릭터. 지금 이 가토를 깨면 얻을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것도 좀 궁금하다. 4분 남았습니다. 깨는 거는 문제 없어 보이죠? 28분에도 또 죽지 않을까? 이 정도 딜이면? 근데 28분 못 죽이면 안 되는데? 나 바로 죽는디? 어? 아... 깰 수도... 각성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뭐 도와주려나? 아 좀 무섭네요 갑자기. 진짜로 어... 28분 좀 무섭다. 온다 온다. 지금 두르지 말자. 체력 없을 때 치킨을 먹으면서 경험치를 먹어야겠다. 443 체력. 저 옵니다 이제 30초 뒤. 걔네 잡혀라. 안 잡히면 진짜 이거 못 깬다. 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5초 뒤. 저는 과연 살아있을까요? 저는 과연 살아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5초 뒤에 공개됩니다. 온다. 왔다. 아, 넉백? 넉백 때문에 파락다리. 아휴. 아, 쫄았잖아. 그렇지. 아, 넉백을 생각 못했네요. 어, 근데 데미지 센가 봐. 잡혀요. 잘 잡혀. 빨간 보석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보면은 잘 잡히는 수준이거든요. 오, 이건 좀 나쁘지 않을지도. 세긴 한가 봐.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죽어도 됩니다. 3번 정도는. 4번 안되고. 그리고 이번 맵에서는 슈퍼캔디박스를 못봤다. 이거 봐, 경험치 나오는거 봐봐. 많이 센데 이거? 경험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오. 이 무기가 세다는 반증이거든요? 사실? 연타가 많이 들어가긴 하나봐. 나쁘지 않습니다 이 무기. 자, 10초 남았구요. 자, 5 4 3 2
예, 안 좋았어. 자, 이제 아 그냥 누르고요. 딱 업적 3개 깼습니다. 뒤를 보면은 엄청 지단이 뭐 이렇게는 아니긴 합니다. 자, 무토가 가토가 아니었네. 슈토였네. 슈토였습니다. 슈토. 가토도 아니고 무토도 아니고 슈토였습니다. 자, 무토 문스펠 문토가 아니라 슈토 문스펠로 이렇게 업적이 3개나 클리어 했고요. 이제 4개 남았습니다. 4개.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게 생겼다. 밤소환이랑 밤메아리가 생겼습니다. 슈토, 강력한 슈토. 아, 이건 아예 오! 레벨마다 피해량 1%씩 증가합니다. 얘는 무적이 아닌가봐요. 아닌가봐. 무적 아닌가봐. 어, 이거는 반전모드로 한번 해볼만 하겠는걸요? 자, 바비온나랑 가베트 오니, 강력한 슈토 문스펠, 메코이 오니까지. 메코이 오니까지 이렇게 남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슈토 문스펠이랑 캐릭터로 한계 돌파 무기 하나 극한으로 써보기를 했고요. 저 이름이 밤소환이라는 걸로 극한으로 써봤다. 그래서 오늘의 뱀파이어 서바이벌은 여기까지.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용용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